오늘은 5분 거리에 깨끗하고 맑은 남해안의 장흥 앞바다가 위치하고 소방산 자락에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하기도 한 주택지가 넓은 전원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해당 주택은 약 777평의 부지에 37평 면적에 편백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본체가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주택 내부에는 다락방과 창고, 다용도실 등 시골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마당에는 여러 조경석들과 제주도에서 직접 구매해 오신 화산석들로 꾸며진 텃밭들이 만들어져 있고 주택 바로 옆에는 약 570평 정도 규모의 넓은 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주택과 토지가 모두 등기되어 있고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마을길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입에도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약 10분 거리에는 유명한 청관산 도립공원이 위치해 있어서 장흥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힐링하실 수 있고 주택이 깨끗하게 잘 유지관리되어 있으며 주택과 연결되는 약 600평의 넓은 텃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주택과 넓은 텃밭을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시골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지정리에 위치합니다. 약 3분에서 5분 거리에 남해안의 고흥 앞바다가 위치해 있고 약 5분 거리에 관산 읍내가 위치해 있어서 학교나 마트, 관공서 등의 생활 인프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 10분 거리에 천관산 도립공원이 그리고 약 25분 거리에 장흥 군청이 위치하며 약 30분 거리에 장흥 IC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쪽으로 약 30분 정도 가시면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청정한 섬인 고금도와 조약도, 신지도 등으로 이어집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해 있는 마을의 상공에서 촬영한 드론 영상입니다. 주택 주변으로 이렇게 깨끗한 남해안의 장흥 앞바다가 위치해 있으며 넓은 들판과 푸른 산, 특히 장흥의 대표적인 명산인 천관산과 천관산 도립공원이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마을은 지대가 낮은 산인 소산봉 자락에 위치해 있고 앞쪽으로는 대부분 들판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골이지만 주택과 주택 사이의 폭이 넓고 마을길 또한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약 500m 정도만 가시면 시외버스 정류장과 2차선 도로가 이어집니다. 해당 주택의 위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들어오는 출입구가 북쪽에 위치해 있지만 거실 기준 남쪽으로 창이 나 있고 남쪽으로 막힘 없는 완경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작은 텃밭이 그리고 왼쪽에 담을 넘어서 약 600평 정도의 규모의 아주 큰 텃밭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진입부는 북쪽이며 차량이 마당 안쪽 깊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마당에는 여러 조경석들과 현솔주께서 제주도에서 공수해 오신 화산석들로 꾸며진 텃밭들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 뒤쪽으로는 뒤쪽 경계 밖에 밭에서 흘러내려오는 흙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로 된 옹벽으로 견고하게 공사해 두었습니다.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의 폭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약 3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주택에서 연결되는 동선의 주택 기준 서쪽에 있는 약 600평의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대지 안에도 작은 텃밭이 있지만 넓은 텃밭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주택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은 관산 읍내 소재로 약 5분 거리에 학교나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복지센터 그리고 여러가지 관공서가 위치해 있어서 시골 생활 하시면서도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 주변 유해시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북서쪽 약 100m 거리에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예전 축사 건물이 한동 있고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동쪽 마을 바깥 숲 너머로 약 300m 거리에 우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의 영향이 없는 거리이지만 서쪽으로 약 700m 거리에 우사가 한동 더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의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 선은 주택의 경계입니다. 해당 주택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치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폭은 가로폭 약 90m 내외, 세로폭 약 17에서 30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택지의 면적은 대와 전으로 2569제곱미터 약 777평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123제곱미터 37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거실과 3개의 방, 주방, 화장실, 다락방, 다용도실, 창고, 마당, 텃밭으로 구성되며 주택의 주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 준공 연도는 2020년 6월 24일로 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신축급 전원주택입니다. 수도는 상수도와 지하수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난방은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는 농업용 전기 사용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기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골 생활하시면서 주택관리비나 유지비 등을 절약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차 대수는 경계 내 승용차 기준으로 한 대에서 두 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으며 입주 시기는 즉시 입주 가능하시거나 입주 시기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은 대와 전, 형상은 삼각형, 지형은 평지, 방위는 들어오는 입구 현관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거실 기준 창은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마을길까지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길이고요. 해당 주택의 경계가 시작되는 단독 진입로는 이렇게 자갈 포장과 약간의 비포장 도로가 섞여 있습니다. 진입로를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정면으로 해당 전원주택이 위치하며 왼쪽인 서쪽으로 텃밭이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주택의 외부 모습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완경사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뒤쪽 밭과 레벨 차이가 납니다. 혹여나 모를 흙 무너짐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서 뒤쪽으로 옹벽의 석축 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해두었습니다.
서쪽에 위치한 정원과 텃밭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화초류와 조경수들을 식재해 두었고요. 배추와 파, 무, 시금치 등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을 직접 기르고 계셨습니다. 참고로 장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남쪽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채소들이 시들지 않고 푸른 잎을 자랑하면서 잘 자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택의 바로 앞마당에는 자갈포장의 주차부지와 작은 화단이 위치해 있으며 앞쪽 집과의 레벨 차이가 나서 해당 주택에서 아래쪽 마을을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창고의 모습입니다. 야외에는 아궁이 곤불도 위치해 있고요. 동쪽으로 나 있는 외부 문을 열고 나가시면 주택을 기준 동쪽으로 넓은 대지가 더 있습니다. 또한 이 대지는 앞쪽으로 국유지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텃밭으로 더 활용하셔도 되고 대지이기 때문에 건축을 더 하셔도 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약 600평 정도의 넓은 텃밭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와 전의 경계는 앞쪽으로 보이는 생울타리 기준입니다. 주택의 실내 공간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준공된 지 만 1년 6개월이 지난 신축급의 전원주택입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층고가 높고 주택 내부 마감을 건강에 좋은 편백, 루바로 모두 마감해 놓았기 때문에 실내에는 편백 향이 가득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톤치드도 많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먼저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은 북쪽으로 창이 나 있으며 창은 모두 이중창입니다. 또한 들어오는 진입로는 북쪽에서 연결되지만 해당 주택의 메인 창은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북쪽과 동쪽으로 두 개의 창이 나 있습니다. 거실과 모든 방의 실내 마감재는 편백입니다. 그리고 주방과 두 번째 방 사이에는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세면 공간과 샤워 공간 파티션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 동쪽으로 환기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남쪽으로 나 있는 두 개의 메인창입니다. 안방 옆쪽으로는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고 있는 세 번째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연결되는 동선으로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기역자형 상부장, 하부장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싱크대와 식탁, 아일랜드 식탁, 수납장 등이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또한 싱크대는 한샘 제품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덕션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연결되는 미닫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활용도 높은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용도실에서 연결되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시면 2층 다락방도 위치합니다. 다시 다락방에서 연결되는 야외문을 열고 나가시면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습니다. 바깥 주방으로, 세탁실로, 그리고 여러 가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았습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지정리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총 매매가는 2억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생부동산 커뮤니티 창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달달한 지리산 곶감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부동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매물 소식 놓치지 마시고 발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물 접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